안녕하세요. 저는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정윤입니다. 오늘은 광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이 되면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스탠드, 증류수, 알루미늄 호일, 유리 막대, 초시계, 빨대, 핀셋, 주사기, 그리고 플라스틱 컵, 또 다양한 식물의 잎,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베이킹 소다 작게 소분해 놓았습니다. 또 주방용 세제,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로 오늘 광합성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증류수를 한컵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준비한 베이킹소다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탄산이 들어있어서 광합성 할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용 세제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정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섞은 물질들은 거품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리 막대로 살살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의 잎을 준비합니다. 광합성 실험이니까 식물의 잎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 선생님은 학교 주변에 있는 고추잎을 따와봤는데요. 꼭 고추잎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식물의 잎을 여러분이 이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잎은 작은 동그란 조각으로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은 빨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빨대이지만 빨대가 아니라 펀치를 이용해도 더 쉽게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빨대를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면 동그란 자국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동그란 자국들을 이렇게 떼어내면 작은 식물 잎 조각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조각들을 20개 이상 얻어서 실험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 잎의 조각이 여러 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 4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다음으로는 바늘 없는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진공 상태가 잘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꽉 힘이 들어가는지를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사기 밀대를 자 완전히 빼고 이 안에 우리가 준비한 식물 잎의 조각을 20개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식물 잎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밀대를 다시 끼워 약간의 공간을 두고 완전히 밀어 넣겠습니다. 이때 밀대를 꽉 끼워서 집어넣은 식물의 잎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약간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음에 준비했던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가 들어간 증류수를 다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주사위를 여기에 넣고 약간 빨아들인 다음에 위로 들어서 기포 혹은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대를 다시 살살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사기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밀대를 다시 잡아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엄지손가락을 꽉 눌렀기 때문에 안쪽이 잡아당기면 진공 상태가 되었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식물의 잎에 있는 기포를 빼기 위함인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보시면 잎이 위로 뜨는 것도 있지만 이 작업을 반복하면 모두 다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잡아당겼다 놓아주고 계속해서 잡아당겼다가 놓아주고 잡아당겼다가 놓아주고를 반복하면 어느새 식물의 잎들이 천천히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두 정도의 잎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무시하고 제외한 다음에 실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식물 잎이 모두 가라앉게 되었죠? 이렇게 가라앉은 식물 잎을 아까 처음에 준비했던 용액에다가 2컵을 준비하여 각각 반씩 나누어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를 뺄때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야겠죠? 보시다시피 반반 잎을 나누어 담으면 천천히 잎이 모두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잎이 가라앉았죠? 이두 개의 비커를 조건을 다르게 해줄 건데요. 하나는 빛을 비춰줄 거고, 하나는 빛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차단하는 조건은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여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래쪽도 잘 감싸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조건에서는 스탠드를 준비하여 불을 켜서 가까이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비춰준 직후부터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면서 2분마다 잎이 떠오르는 개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빨리 녹화가 되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면 이 사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왼쪽 컵은 빛을 비추지 않은 조건인데요. 모든 잎들이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빛을 비춰준 컵에서는 잎 조각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먼저 빛 조건에서만 잎 조각이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산소의 부력 때문에, 즉 산소 기포의 부력 때문에 잎은 떠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빛이 있는 조건에서만 산소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잎 조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